그러니까 차라리 홍수가 났거나 불이 났거나 뭐 진짜 뭐 지진이 났거나 뭐가 났으면은 딱 그거는 복구할 수 있는 근데 저희는 이게 뭐제뭐 북한 뭐 누가 뭐 이거 지시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날 건지 뭐 당장 내일 끊긴 건지 막 이런 게 모르니까는 그 평화로웠던 소리 그리고 저희는 산 밑에 있으니까 풀벌레나 새소리를 듣고 사는데 그런 소리가 다 묻혀서 이 소리만 들어야 되니까 그냥 힘들어요. 이런 거에다 리버브 넣으면은 그냥 비슷해지네요. 그리고 이제 사람 이제 이게 라이브러 소리 안 같은 것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소리는 남쪽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이 소리의 저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소리를 가린다기보다는 남쪽 사람들, 이쪽 방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일어나는 컴플레인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그 대북 방송을 중지시키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 이거는 샘플 라이브러리 섞어서 만든 것 같은데. 똑같이 만들 수 있지.